엄띠분들 좀 좋은 소식 내가 많이 이렇게 알려드려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안 좋다고 해서 아 내년 안 좋으니까 안 좋으니까 하지 말고 가까운 무속인 선생님 찾아가셔서 피해 가는 방법도 우리들이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법은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남양주점집 매화당의 매화신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또세 번째 편으로 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범띠네요. 내년에 이제 2020년 이민년에 이제 다가오는 이제 범띠분들. 25살 무인생 이제 범띠분들, 네, 이분들을 이제 먼저 풀어볼게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희한하게 무슨 공직자? 뭐 이렇게? 이런 쪽으로도 시험을 보는 분들이 많은 건지. 무슨 하여튼 시험을 막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자격증 욕심들도 많이 나시는 건지. 이분들이 재주가 참 많거든요. 이분들이 숨겨놓은 재주들이 참 많다 말이야. 근데 이분들 맨날 어디 가면 내가 나라 밥 먹어야 된다, 어머니가 어디 가서 나밥 먹어야 된다 막 이런 소리를 해갖고 내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나 이제 막 그러면서 그쪽으로 하는데 그쪽하고 안 맞아 이분들. 응, 안 맞아 정말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손재주, 이분들 손재주 엄청 많으세요 보기보다. 본인들이.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좀 고정관념들이 있어서 여기서 좀 벗어나기가 힘들어서 그러지.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 혼자 하는 일이 더 많이 맞고요. 남의 말을 일단은 잘안 들어. 잘안 들어.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내년에는 희한하게 2020년에는 장탈이 많이 나. 차가운 거 조심하시고 음식 조금만 조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준비를 하고 있는 자격증. 여기에서도 운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준비 좀잘 요번 해에 마무리 잘 하셔갖고 내년에는 좀 기쁜 소식으로 많이 왔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내가 시험이 굉장히 좋아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37. 예전에 내가 27 뒷집은 얘기했잖아요. 성주운 든다고. 우리가 7수, 내 나이 끝에 7이 들어가면 7성주운이 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37, 7성주 드는 분들은 이 성주 때문에 망해. 성주 이 성주운 때문에 망해. 문서에서 시끄럽고요. 새로운 사람 때문에 또 시끄럽고요. 새 식구에서 시끄럽고요. 내년에. 내년에 좀, 내년이 같은 호랭이 뛰다 보니까 충돌이 많이 나. 그래서 그래. 나한테 문서는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잘못된 게 너무 많아. 뭔가 그런 거 꼼꼼하게 좀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9. 갑인생 분들. 갑인생 이제 분들 같은 경우에는 9시에다가 같은 해운년이야. 호랭이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동서사방 가더라도 다 조심해야 돼. 내가 가만히 있어도 뒤에서 차가 받아버리고. 내가 앞을 갔는데 분명히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뭐가 하나 확 튀어나와갖고 내가 로드킬이라도 해버리고 미치겠네 이거 자꾸. 지금도 안 늦었어요. 내년 거 미리 막아달라고 가까운 무속인 선생님들 좀 찾아가셔서 개인 상담들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가 61. 61 이제 이민생 범띠분들. 내가 61 환갑성주가 들어왔어 또. 7성주만 있는 거 아니에요. 61 이제 환갑성주라고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는 또 같은 해운년이다 보니까 또꽝 부딪혀. 집안에서 자꾸 내가 사람이 자꾸 나가. 그럼 안 좋잖아요. 그렇죠.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정월에 홍수매기 잘 하셔갖고 잘 피해갖고 환갑성주 제대로 받으셔야지, 그지? 내 식구들 자꾸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 범띠분들 좀 좋은 소식 내가 많이 이렇게 알려드려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안 좋다고 해서 아 내년 안 좋으니까 안 좋으니까 하지 말고 가까운 무속인 선생님 찾아가셔서 피해 가는 방법도 우리들이 그렇죠. 가르쳐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있으니까요. 가까운 무속인 선생님 찾아가셔갖고요. 나쁜 거 있으면 내가 피해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좀 물어보셔갖고 좀 피해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범띠 네 분들 또 이렇게 소개시켜 봤네요.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